할렐루야. 2016년도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찬송가 27장 힘차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길미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성전을 밝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는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만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에 강을 내시어 택한 자로 마시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새 일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들에 거하여 말씀을 듣는 마음밭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것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도드렸나이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배 마쳐지게 되면은 특별히 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찍 내려가셔서 먼저 식사를 하시고요. 예배 끝나고 기도들 하시다가 뭐 15분, 20분 기도하시다가 내려가셔서 또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구장 섬김의 날이신데 교구장님들께서는 예배 마치고 바로 식당으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도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 시간에 허연행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보다 날씨가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오늘 많이들 못 나오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문을 들어서면서 보니까 자동차가 어제 못지않게 꽉 들어차 있는 것을 보고 역시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저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다. 여러분, 전쟁은 봄에도 일어나고 여름에도 일어나고 가을에도 일어나고 겨울에도 일어납니다. 계절을 골라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묻습니다. 6.25 전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일어났나요? 한여름에 6월 25일 날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잘 나가다가 중공군이 밀려와가지고 또 밑으로 후퇴한 그 일사후퇴라고 하는데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일어났죠? 한겨울에 일어났어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쳐들어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혹한기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추운 겨울인데 밖에 나가서 땅을 파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그냥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눈물로, 그래서 눈물로 끓인 라면, 여기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고 수북히 쌓여 있는 눈을 녹여가지고 반합에다가 쑤셔놓고 그걸 녹여서 끓여 먹는 라면 맛은 이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지금도 툭하면 라면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서 라면을 먹는 게 아니라 추억을 먹는 겁니다. 여자들은 이걸 몰라요. 지혜로운 지휘관은 예상되는 어떤 상황보다 한 단계 더, 좀 한술 더 떠서 훈련의 강도를 높입니다. 그래야 실전에 부딪혔을 때 여유 있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프로야구 선수도 잘 보면 이제 자기 타석을 기다리면서 뒤에서 그 배팅 연습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자기 방망이에다가 납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무겁게 해서 그거로 막 휘둘러요. 그러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그걸 딱 벗어버리고 방망이를 들고 나가는데 그때는 방망이가 얼마나 가볍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공을 딱 보고 있다가 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혹한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맷집이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이 아침에도 모였는데 또 구호 한번 신나게 외치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구호 준비! 예, 아유 잘하시네. 한 번만 더. 구호 준비!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또 한 번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이번에는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 쭉 공부하면서 야곱의 이야기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잘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 야곱은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자라던 고향을 등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북쪽 저 외갓집이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는 참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형이 맹추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좀 쉬려고 하면 갑자기 바람에 덤불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거기서 형 에서가 이 죽일 놈아! 너 여기 있었구나! 하고 금방 살기 등등한 눈으로 자기를 덮칠 것 같아서 또다시 엉덩이를 다시 치켜들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이 빈들에까지 도망와 있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로웠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더 외로운 것은 고향 땅에 계셨던 그분마저, 하나님마저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도
위아래를 봐도 하늘 아래 자기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불확실했습니다. Uncertainty. 지금 부엘세바를 떠나서, 부엘세바는 저 이스라엘 땅의 저 남쪽 끝이에요. 거기가 고향이에요. 거기가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그 베델 아이가 나오는데, 지금 이 야곱이 거기까지 이제 도망친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더 멀어요. 저 북쪽에 유프라데스 강을 넘어서 그 다음에 하란이 나와요. 성경에는 밧담 아람이라고도 돼 있는데 거기가 바로 하란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갓집을 향해서 가는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형 에서 같으면 이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와일드라이프, 거기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은 집에만 있는 스타일이에요. 엄마 치마폭 속에서 그렇게 자랐던 마마보이였어요.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객지 생활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한 젊은이가 지금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캄캄한 인생의 밤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영혼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밤중에 꿈을 꿉니다. 한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의 끝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저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광경을 이제 보게 됩니다. 혹시 그림이 볼 수 있나요? 그림이 나오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보시면 야곱이 꾼 그 꿈에 대한 그림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꿈속에서 뭘 봤습니까? 사닥다리를 봤죠. 그런데 그 사닥다리는 어떤 역할을 하죠?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줍니다. 연약한 인생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커넥션.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제일 서럽고 답답한 때가 언제입니까? 한국 같았으면, 백만 있으면 잘 될 수 있는데, 아 이제 그걸 다 뒤로 하고 미국에 와니 이 백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다져놓은 어떤 파운데이션이라도 있는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참 그럴 때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커넥션, 백이 생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자기가 연결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사닥다리 위로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죠. 우리는 어렸을 적에 그림에서나 보고 또 동화책에서나 보고 그냥 우리의 상상 세계 속에서만 천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사들의 그 활동이 잘 나와 있어요. 시편 103편, 우리가 어제 잠깐 살펴봤던 말씀인데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 나오나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베푸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돕는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읽는 거예요. 예, 잘 안 보입니까? 다시 한번 20절부터 22절까지 석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천사들의 하는 일이 무언가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에게 수종을 들고 그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그런 도우미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땡큐라는 인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적당한 일에는 그냥 땡큐, thank you so much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감사한 일에는 좀 표현이 달라요. You are my angel. 당신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 기독교적인 문화 이 바탕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땅에 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중에도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라는 그런 찬송이 있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감사 찬송인데 거기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천사들이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꿈을 통해서 야곱이 본 내용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그 꿈을 통해서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알고 보니 약속이었습니다. Promise.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읽으면서 네 가지 약속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어떤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두렵고 외롭고 그리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불확실성의 그 한 복판에 있는 야곱에게 던져진 이 약속의 말씀은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직 목적지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목적지에 잘 이르게 될 것이고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은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야곱은 잠이 깼어요. 꿈을 꾸기 전, before와 이 환상을 본 후, after, 야곱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줄로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표현도 우리가 좀 잘 묵상이 필요해요.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고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오르락내리락. 여러분, 내리락 오르락 그러면 원래 저 높은 곳에 있다가 이제 나를 도우러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락내리락 이건 뭐예요? 내가 외롭고 어려울 때 지금 천사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다는 거죠.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로 가져다주고 할렐루야. 게다가 더 든든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예전에는 미처 몰랐도다 라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기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 자기가 태어난 고향,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동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마을, 하나님은 그냥 거기만 계시는 일종의 지역신, 로컬 가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이미 이제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한참을 왔기 때문에 여기쯤에는 그 하나님은 안 계신 줄로 알았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는 계신 것 같은데 예배드리고 가는 차 안에는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이제 예배 잘 드리고 밥 잘 먹고 집에 가면서 심심하니까 탁 트는 게 있어요. 뽕짝. 차 안에는 별로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다 그런 수준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어느 특정 장소에는 계신 것 같은데 거기만 벗어나면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생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분의 신앙의 수준이 아직은 고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도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야곱이 그 신관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느새 여기까지 익스텐드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전히 혼자 있지만 달라진 것은 뭐예요? 외롭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어도 이제는 외롭지 않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외롭지도 않고 이제는 두렵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내내 동행해 주실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네 애비 이삭의 하나님이야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너의 하나님이야 까지는 아직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은 그냥 부모님 따라가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그는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하나가 더 붙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이 변화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외로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이 캄캄한 밤에 빈들에서 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그 꼭대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보좌에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불확실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안전 보장이 주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금이 환향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tomorrow, 내일이 없었습니다. 어두운 과거는 있었고 불안한 현재는 있었지만 보장된 미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promise,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니 왜 이렇게 든든한지 그때부터 야곱은 이제 힘차게 북쪽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갔고 외갓집에 도착했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거기서 비록 고생은 좀 했지만 7년이라고 또 7년이라고 그리고 또 한 6년이라고 20년 만에 이제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가정의 축복을 받고 가축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얼마나 소유가 많았는지 나중에 고향으로 올 때는 요단강을 그 강을 건널 때 자기의 소유를 두 대로 나누어서 A팀, B팀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올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빈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이 강을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두 때나 축복해 주셨나이다. 금년 한 해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빈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시작한 여러분들이 금년 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 때의 축복을 주셨나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뒤에 자기가 베개하였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This is the house of God, the gate of heaven.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 전에는 이 동네 이름이 루스였어요. 루스는 황량한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버려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신앙적으로 새로 지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베트 엘, 베트는 집이고, 그래서 베트레헴 그러면 떡집이고,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고, 아무도 없는 버려진 땅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땅,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거 없습니다. 갑자기 집이 생기거나 무슨 길이 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동네예요. 똑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 또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은 우리가 볼 때에도 루스와 같은 곳이 많습니다. 참 황량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러분의 집에도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일터에도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만 계시고, 부흥회 때만 계시고, 성경 읽을 때만 계시고, 그리고 돌아서서 열심히 일할 때는 하나님 안 계시고, 이렇게 단절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오늘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건조하고 냉랭한 그 한복판을 임마누엘의 현장으로 바꾸어 가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큰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 30장, 옛날 찬송은 30장이고 새 찬송은 14장인데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곧 천하만민 주 앞에 찬송하니,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신 이름을 널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나님.
하시니 이 세상 죄와 이기신 우주 예수 저 천군 천사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후에 그의 삶이 바뀌고 외로움이 떠나고 두려움이 물러나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 은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힘과 내일의 소망은 하늘 보좌에서 오늘도 만유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이 신앙의 확장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은혜의 보좌 앞에 가지고 나와 아뢰는 심령 심령마다 하늘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어서 오늘의 근심이 변하여 내일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모든 문제들이 변하여 내일의 아름다운 간증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아질수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만큼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금년에 벽두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목적지에까지 넉넉히 이르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드려진 예물과 아름다운 섬김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